Employe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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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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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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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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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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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ter. comm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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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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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nder. wonder. Be in, be, in be in jail, be in jail. Be in jail, be in jail. Be in jail, be in jail.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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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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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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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t Doubt Doubt, Doubt. Reduce, reduce, reduce. Popular, popular, popular. popular. Comm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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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Wonder, Wonder. Wonder. Be in jail, be in jail, be in jail. Ask, ask, ask. Employee <phone rings> Doubt. Reduce <phone rings> Popular. Commuter Wonder. Be in jail. <phone rings> Ask.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램머 스케치 강의를 맡은 심동화입니다 자, 오늘은 간접 의문문과 화법 전환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먼저 간접 의문문이 뭔지 배워 보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이 뭔지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궁금해. I wonder 그녀는 어디에 살까? Where does she live? 자, 우리가 이 문장을요, 하나로 합할 땐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해. 이런 식으로 합하겠죠. 자, 영어에서도 이 문장이요, 의문문이었던 문장이 다른 문장과 합해지면서 평소문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이었던 구조가 평소문으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결합되면서 그 형태가 변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의 말투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의 방식이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오늘 신경써서 배울 것들은요 간접 의문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간접 의문문을 말하는 세 가지 방식이 어떤 것인지 같이 배워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의문사 의문문을 문장에 결합시켜서 만드는 간접의문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예문 보신 것처럼요. 앞에 있던 나는 궁금해 라는 식의 문장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결합되는 형태이죠. 자, 간접의문문으로 바꾸면요. 당연히 앞에 문장을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사도 내려오면 되고요. 그리고 의, 마지막 의문문이 바로 평소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좀잘 해주면 되겠죠. 문장 구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너무 공식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실까요? 문장과 문장을 저희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문장들은요. 그 의문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 역할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의문사가 동시에 접속사 역할까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의문사, 즉여기선 접속사가 되는 이 단어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의문문이었던 문장이 다른 문장과 합해지면서 평소문으로 바뀐다.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간접의문문의 공식입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문장을 보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요? 자, "I don't know. 난 몰라."라는 문장과 "Why is he in jail? 그가 왜 감옥에 있지?" 자, 이렇게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두 문장을 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난 그가 왜 감옥에 있는지 몰라."라는 식으로 말해야겠죠. 자, 이 문장 말하고요, 그대로 말하고. 이제 이 문장만 평소문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I don't know why he is in jail. 난 몰라 왜 그가 감옥에 있는지를. 자 이해되셨죠? 간접 의문문이든 어떤 것이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실 때 영어만의 굉장히 대단한 복잡한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어려워지게 어렵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말로 바꿀 때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느껴지신다면 훨씬 더 영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접 의문문도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말할 때 어떻게 편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개념들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The employees doubted. 그 직원들은 의심했다. Why did he reduce the budget? 왜? 그는 그 예산을 줄였지? 자, 역시 우리말로 바꿔보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직원들은 의심했다. 그가 왜 예산을 줄였는지. 자, 이렇게 우리도 평소문으로 바뀌죠. 영어에서도 동일하죠. 문장을 내리시고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의문사 역할을 하는 단어도 내리시고, 역시 문장을 평소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보시면요. The employees doubted Why he reduced the budget? 자 이해되셨죠?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편할 겁니다. 두가 다시 들어가고요. 과거발음이 d 를 동사한테 던져주는 방식이죠. 이해되셨죠? 자두 번째 일반 문장 일반 의문문입니다. 일반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문장과 일반 의문문을 결합시켜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자마자 문제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의문사가 없다는 거죠. 의문사가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두 문장을 연결해줄 접속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을요. 일반 의문문이었던이 문장을 이 문장과 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떤 접속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일반 의문문의 특징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면 바로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일반 의문문은 주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 학생이니? 너밥 먹었니? 너배고너뭐 기분 좋으니? 너 급하니?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예아니요 아니오를 답 요구하는 질문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일반 의문문이죠. 즉 상대방이 일반 의문문을 듣고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응 아니 둘중 하나입니다. 즉 이곳에 적절하게 들어갈 접속사는 무엇인지 아닌지를 묻는 접속사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과 이, 일반 의문문을 결합할 때는 바로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는 if 나 whether 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의문문은 평소 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checked. 우리는 확인했어. Did they wear safety gear? 그들은 안전장비를 잘 입었니? 그들이 안전장비를 잘 입었어? 자두 문장을 합하면 우리는 그들이 안전장비를 잘 입었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뭐뭐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whether 사용했네요. We checked whether they wear safety gear. 자, 뒤에 문장은 동일하게 평소문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자, 제가 문장을 만들다가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 의문문 형태에서 과거형이었습니다. 과거형이었으니까, where가 아니라요, w e r e 가 돼야 되겠네요. 자, 제가 실수했으니까 여기다 고쳐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We checked whether they were safety gear. 자, 그리고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 접속사 뒤에 뭐뭐가 아닌가라는 or not이라는 표현을 자주 붙여 쓰기도 합니다. 자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o you know? 너 아니. The Jim take the commuter bus. Jim은 commuter 통근 정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Commuter bus 통근 버스 출퇴근용 버스를 타니. 자이두 문장을 합하면 너는 Jim이 그가 통근 버스를 타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겠죠. 역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뭐 뭐인지 아닌지를 묻는 즉 if나 whether를 사용해서 문장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요 이 문장 전체 즉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지는 한 문장 전체가 의문문인지 평소문인지는요 앞 문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위 문장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확인했다라는 문장이 평소문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장 전체가 평소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평소문으로 제일 끝에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의문문이기 때문에요. 역시 문장의 끝은 물음표로 끝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은요. Do you know if, 평소문입니다. Jim takes a commuter bus.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등과 결합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이 표현들이요. 자,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do you consider? 같은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생각을 묻는 이런 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이 결합됐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의문사 의문문 첫 번째 배운 것 같이 그대로 내리고 또 내리고 이걸 평소문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자, 특이하게요.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오고요. 그리고 do you think 문장을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do you think 류의 동사들 뒤에는 의문사가 가장 앞으로 올까요? 자 예문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do you think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자 우리 말로 합하면요,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너무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배운 대로. Who라는 의문서를 가장 먼저 앞으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평서문이 됩니다. 자,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넌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해? 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들이 좀 건방지게 구는 상대방에게 자주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죠. Who do you think you are? 도대체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인데 자이 표현을 보시면요. 상대방이 원하는지 이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요. do you think라는 문장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원어민들은 do you think 즉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준비라고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 중간에 의문사가 튀어나오니까 오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보를 해석하는데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의문사를 문장 앞으로 빼는 것입니다. 자, 독특한 구조니까 좀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guess why did Harry Potter become so popular? 자, 추, 너는 추측한다라는 뜻의 do you guess 입니다. 그리고 왜 해리포터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즉, 우리말로 합하면요. 너는 왜 해리포터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추측하니?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되겠죠? 역시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싶은 문장이기 때문에 why do you guess? 뒤에 문장은 평소문이겠죠? Harry Potter became 이 되겠습니다. Harry Potter became so popular. 다시요, Why do you guess Harry Potter became so popular?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요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 h e r e I s y o u r b r o t h e r 난 몰라. 너의 남동생 어 w 니 don't know. I don't k 지난 모르겠어. 자, 일반 자 o w I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형태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기억하고 있죠? 그대로 말하고 평서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답 확인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ere your brother is. I don't know where your brother is. 자, 2번입니다. We have to find. 우리는 찾아야만 해. Who calls you? 그 가운데 누가 너에게 전화했는지 자, 그대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너에게 전화했는지를 찾아야 해. 자, 역시 앞 문장을 그대로 말하시면 되고요. 자, 의문사 겸 접속사 역할을 하는 후구를 내리면 되는데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될게 생겼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지금 어, 평소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자, 이 문장을 잘 봐주세요. 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로 쓰인 거죠. 자, 의문문에서 주어가 궁금할 때는 주어 자체를 의문사로 바꿔 주면 됩니다. 즉 어순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 문장의 어순 변동을 없다는 겁니다. 평소 문일 때도 이 어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핵심은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이 문장은 애초에 평서문과 의문문이 어순 변동이 없었던 문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대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We have to find who called you. 자, 이해되셨죠? 주어가 궁금한 의문사 의문문은 평서문과 어순이 동일하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She wondered Did Mike meet her husband?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의 남편을 만났는지 아마 마이크와 그녀의 남편이 약속이 있었나 본데 잘 만났는지 궁금해 하나 봅니다. 자이 문장 보시면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묻고 있는 문장입니다. 접속사 무엇이 필요한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If나 wheth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 문장은 역시 평소 문이 되어야 되겠죠. 자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셨죠? 답 확인하겠습니다. She wondered if Mike met her husband. 자 불규칙 동사입니다. 숨어 있던 두는 다시 숨어서 들어가고요. 과거형 이리 발음을 미세서 줘서 과거형 met이 되었네요. 자4 번입니다. Do you think where is he going? 넌 생각하니 그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자, do you think 생각, 뭐라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자, 이 동사들은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역시 뒤에 문장은 평소문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하시고요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re do you think he is going? 이거는 문장 그대로 옮긴 거니까요. 그죠? 렇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뒤에 문장이 평소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법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화법 전환이 뭔지 알아볼까요? 자, 내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민수가 좋아. 자, 나는 민수가 좋아. 자, 이 말을 들은 내가 5년 후에요. 그 말을 무려 5년 후에 민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나는이라는 표현이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그녀가 돼야겠죠 그녀가, 그리고 민수가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 민수가 있죠. 민수가 있기 때문에 너를이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은 말을요. 상대에게 들은 말을 간접적으로 내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화법 전환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차이와 그리고 간접화법에서 이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ll be back soon. 나는 곧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걸 상대에게 말한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겠죠. 이게 바로 직접화법입니다. 그녀는 말했어. I will be back soon. 내가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걸 내 입장에서 바꿔서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녀가 말했어. 그녀가 곧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문장에 한 문장으로 합해지면서 입장이 말하는 사람 나의 입장에서 바꿔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간접 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I라고 말했던 부분이 내 입장에서는 그녀이기 때문에 쉬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우리라고 말했던 건 이미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주어의 모양이나 동사의 시제 등이 바뀌는 것이 바로 간접어법의 특징입니다. 화법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서에서 너무 딱딱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동사시제는 무조건 뭘로 바꿔야 된다. 뭐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또 어떻게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말을 할때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다른 어딘가에 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쓰도록 노력해야겠죠. 예를 들어, Jack is sick and bad. 최은 아파서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라고 그녀가 얘기해줬습니다. 저에게 현재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죠. 자, 나중에 내가 건강해진 잭을 만나서 그녀가 한 말을 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잭이 건강해졌기 때문에요. She said. 그녀가 말했어. 제 잭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되겠죠. You. 그리고 아픈 건 옛날 얘기겠죠. Were sick and bad.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잠시 후에 여전히 아픈 잭을 만났다면 당연히 She said. You. 지금 아프니까요. R가 되겠죠. You are sick and bad.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재, 과거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전화 내용이 늘 사실일 경우에. Seoul is a big city. 서울이 대도시인 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얘기해도 역시 현재형으로 얘기하고요. 자세 번째입니다. 전하는 대상이 다를 경우에도 역시 조심해서 그표현을 바꾸면 됩니다. 듣는 이가 제길 때는, She said she'd like to see you. 그녀가 말했는데, 그녀가, 그 애가 like to see you. 제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를 보고 싶어 해.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제기 아니라면, 이 말을 전달하고 싶을 땐, 그녀가 말했어. 그녀가 너가 아닌 죄를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자, 이해되셨죠? 어찌보면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화법 전환이 너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틀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영어를 말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간접 의무문이 그 화법 전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 문장을 내가 듣고 나중에 전할 때 그녀가 물었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겠죠 자 보시면요 이 문장은요 나에게 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문장은 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에 들은 내용을 나중에 얘기하는 거니깐요 당연히 시제도 아예 어울리는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 was가 are 대신에 사용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게 바로 뭡니까? 어순이죠. 이 문장은 당연히 상대방이 물어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의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요, 그녀가 물었다 라는 이 표현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 의문문 형태를 띄워야 되겠죠. 즉, 이 문장은 평소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화법 전환, 즉, 너라고 말했던 걸 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뭘 한이라는 표현을 했니라는 표현. 이런 시제와 주어의 모양이 바뀌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의문문이 그 당시 물어보던 표현을 내가 전달할 땐 평소문으로 전환해서 얘기한다는 이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같이 좀 움직여 주셔야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간접 의문문이 사용되는 화법 전환이죠. 자,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he said i love her 그는 말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해 자 잠시 후에 그녀에게 그녀에게 이현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잠시 후에 내가 이 말을 듣고요. 그녀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걔가 너 좋아한대.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그 남자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요. 그 여자애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남자애가 너 좋아한대.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바꾸는 게 바로 화법 전환입니다.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said he loves you. 자, 이해되셨나요? 나라고 얘기했던 건그 남자애가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he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잠시 후에 얘기한다면 여전히 좋아할 확률이 높으니까 현재형 동사로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좋아해 라고 할때 그녀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너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말로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He said I love her. 동일한 문제 같은데요. 문제는 이 말을 그녀에게 10년 후에 전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년 후면 저 남자애가 아마 다른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거나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만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한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는 과거형으로 바뀌는 게더 적절하겠습니다. He said he loved you. 세 번째입니다. She asked when does he arrive here. 그녀가 물어봤다. 그가 언제 여기 도착하지? 자 잠시 후 그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녀에게 들은 말을요. 그녀에게 들은 말을 내가 지금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그가 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녀가 그 남자의 여기 언제 오지? 라고 했던 말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야, 그 여자가 너 언제 오냐? 라고 물어봤어. 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문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간접 의문으로 변할 때 평서문으로 돼야 되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신가요? 자, 문장을 내리시고요. 첫 문장을 그냥 내리시고 쓰시고요. 이 문장을 평소문으로 바꾸시되 주어와 동사의 시제 등을 생각을 하시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asked when you arrived there. 자,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있었는데요. 다른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언제 오지라는 표현은 이미 그 장소에서는 거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더 어울리는 장소사 there로 바꿨다는 거,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She asked where does he live.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 어디 살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잠시 후입니다. 나는 역시. 야, 저 여자애가 그 여자애가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 여자애가 너 어디 사냐고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역시 문장 내리시고요. 의문사 겸 접속사 내리시고요. 평소문으로 만드실 때 주어가 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asked where you live. 자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의 형태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의문사 의문문 형태였던 문장을 문장과 의문사와 평소문 형태로 표현해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상대에게 누구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그 의문사 자체를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뭐인지 아닌지를 묻는 표현에 접속사, 즉 if나 whether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Do you know if Jim takes the commuter bus? 넌 아니, Jim이 통근 버스를 타는지 아닌지를. 자, 화법 전환을 보겠습니다. 화법 전환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주어의 인칭 그리고 문장의 시제 등이 적절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 뭐라고 말했어.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들은 말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명사 지칭하는 명사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she asked where I was going. 자 이렇게 마치 두 문장이 한 문장처럼 한 문장으로 합해져서요 간접 의문의 형태를 취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당신에게 전화했는지 찾아야 해요. We have to find who call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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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했어요. We checked whether they wore safety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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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hecked whether they wore safety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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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why do you guess the book became so popular. she asked where you live she asked where you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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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asked where you live.